네, 배우 김수미 씨가 기자회견장에 거의 삭발에 가까운 머리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직접 가위를 들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랐다는데, 김수미 씨가 머리를 자른 이유, 조정민 기자입니다. 예, 김수미 선생님은 새 예능 프로그램 네, 제작 제가 의견을 발표에 삭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까운 머리로 등장한 배우 김수미 씨. 김 씨는 악성 댓글 때문에 머리를 잘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됐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김수미 씨의 매니저를 예, 개그맨 박명수 많은 씨가 맡는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자 한 누리꾼이 박명수가 같은 고향이라 꽂았냐면서 전라도 사람끼리 잘해보라는 댓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안티 글 때문에 자살하는 후배들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가위를 꺼내갖고 머리를 다 잘랐어요. 지금 머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울면서 잘랐어요. 지난 2008년 배우 최진실 씨의 자살 이후 악성 댓글을 처벌하는 이른바 최진실법이 발의되는 등 사회적 경종이 울리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 연예인들은 여전히 악성 루머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별반 이유는 없어. 남들이 하트 거라도 해봤다. 그게 대부분이야. 경찰서 가서 확인을 하면은. 하지만 대응 방식은 달라졌습니다. 배우 설경구, 송유나 부부 등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비방글을 게시한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연예인도 상처를 받는 존재다 이런 식의 대중의 인식이 생기면서 대중적으로도 연예인의 강한 대응이 당연하다. 악성 댓글의 심각성에 맞서는 연예인들의 대처 강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